수구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음주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요. 감독은 이를 은폐,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9일 방송된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 새벽 수구 대표팀 숙소에서 발생했는데요. 함께 술을 마신 동갑내기 A, B 선수 사이에서 언쟁이 오간 것. 이는 곧 폭력으로 이어졌는데요. 에이 선수는 비 선수가 휘두른 탁자에 맞아 치아 두 개가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은 그는 경위서를 작성, 감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. 그러자 비 선수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죠. 비 선수와 같은 실업팀 소속인 대표팀 감독은 넘어져서 이빨이 나갔다라고도 쓸 수 있냐,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국가대표도 할 수 없다며 A 선수에게 경위서를 수정, 합의할 것을 종용했는데요. 사건을 은폐, 축소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독은 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죠.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A 선수는 사실상 운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는 호라살과로 사진, 영상 출처 등 우팔뉴스 닿는 호라살과로.